안녕하세요. 내 집장만 TV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여월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한계동으로 14층, 2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 자조식으로 주차장 정말 넓게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주차 미숙하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 곳입니다. 내부 자체도 실용적인 구조가 정말 많이 잘 짜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아파트 현장이고요. 야외 발코니부터 보조 주방까지 완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위치도 상당히 좋아요. 원종역에서 도보 7분이면 오실 수 있는 역세권에 속해 있고요. 인근에 학군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 통화 가능하시고요. 홈플러스도 도보 5분, 재래시장도 정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생활 동선 너무 편리한 곳입니다. 가격도 크게 부담 없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편하게 살펴보실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거실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날씨여서 채광하긴 못하는 게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어두운 날씨에도 어두운 집은 아니에요. 날 좋은 날에는 채광까지도 정말 확실히 보장되는 집인 점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톨과 아톨 간격 사이는 3800 이상 나오는 사이즈로 널찍하고요. 아톨 길이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넓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장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안쪽에 무드등 들어가 있고 실링팬,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역에서 도보 7분이면 오실 수 있는 역세권에 있다 보니 교통편 너무 좋고요. 지금 바깥쪽으로 보이시나요? 자주식으로 주차 세대당 100% 가능한 공간이고 주차 공간도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길이감 상당히 좋고요. 동선 좋은 D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이 보이는데 그 밑에 쪽으로 다 수납 공간이고요. 이 옆에 쪽에도 여기는 짜투리 공간도 정말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터치 한번 하시면 이쪽도 다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실용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이 판이 다 자석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메모지 같은 거 부착해 놓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방 모습 보실 텐데요. 이제 D자 동선으로 되어 있고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볼 위쪽으로 이렇게 홈을 파놔서 수납할 수 있게끔 마련되어 놨고요. 왼쪽에 보시면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전자레인지랑 밥통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쪽에 하나, 이 위에 쪽에 하나, 그리고 위아래로 다 수납 공간이고요. 이제 비스포크 냉장고 다 무상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오른쪽 끝에 쪽으로는 혼합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냉장 냉동 김치 다 이렇게 변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위에 수납 공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좋은 점이 보조 주방이 잘 되어 있어요. 환기창 나져 있고요. 처음에 인덕션이라서 조금 아쉬워하셨던 분들 여기 가스레인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이렇게 보조 싱크볼도 있기 때문에 동선 너무 좋고요. 밑에 합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 부분 보시면 이쪽으로는 이렇게 거실과 동일하게 마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갈아 신지 않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세탁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정면에 보시면 수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올리셔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동선 너무 좋습니다. 위치도 너무 좋은데 구조 자체가 정말 실용적으로 잘 짜여놨기 때문에 꼭 오셔서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안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안방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정면에 이쁜 뭐 액자 같은 거 걸어놓으시면 인테리어 효과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왼쪽 모습이 안방이고요. 안방 보시면 사이즈 넉넉합니다. 사이즈 11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여기는 또 창을 통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정말 우수하고요. 안쪽에 간접등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부부 욕실이고요. 여기는 또 특별한 점이 욕실 바닥으로 보일러가 깔려있기 때문에 습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샤워 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습식건식 충분히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 샤워 충분히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장이랑 조명 거울 들어가 있고 젠다이 선반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 욕실 정말 실용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장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터닝 도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도어 문 열어보시면 이렇게 전 세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야외 발코니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개방감 좋고요. 날 좋은 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블 설치해 놓고 차 한잔의 여유 즐기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 화초 좋아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화초 차 깔아놓고 키우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 세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방 가보실게요. 두 번째 방은 안방 건너편에 있는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정말 넓기 때문에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창 잘라져 있고요.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원래 여기가 대피 공간인데요. 대피 공간을 이렇게 잘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도 보일러가 들어오게끔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공부방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시면 뭐 고등학교 자녀 있으시다 하시면 이쪽을 독서방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철문이고요. 철문 열어보시면 이렇게 보일러실이에요. 실외기실도 있고요. 짜투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반 같은 거 놓고 물건 보관하시기에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철문으로 문 닫아놓으시면 소음이 전혀 안 들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음 걱정 전혀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역세권에도 있지만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가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니시는 자녀 세대 있으신 분들 정말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 보실게요. 여기는 방마다 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간접등 들어가 있습니다. 방 사이즈도 다 넓게 잘 나왔기 때문에 방 버리는 방 없이 다 큼직큼직하고요.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메인 욕실 보시면 메인 욕실도 부부 욕실하고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단차 시공되어 있고요. 밑에 보일러 들어옵니다.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 코너 선반 잘 들어가 있네요. 젠다이 선반 들어가 있고요. 수납장이랑 조명 거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이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눌러보세요. 눌러볼게요. 살짝 열려있는데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쫙 있습니다. 세탁용품 보관하시기에 정말 넉넉한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수납 공간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이렇게 곳곳마다 실용적인 공간을 배치해놨기 때문에 집 많으신 분들도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전실 모습 보여드릴게요. 현관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현관에서 바라보는 전실 모습입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단차 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키 큰 장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 소등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중문 보시면 삼연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들어가 있고요. 불투명 유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정말 잘 짜여진 현장인 것 같습니다. 곳곳에 수납 공간도 정말 많고 실용적인 공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살림하시는 분들 적극 추천드리고요.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적극 추천드릴게요. 위치 상당히 좋습니다. 원종역에서 도보 7분이면 오실 수 있는 역세권이고 인근에 대형마트 잘 형성되어 있고요. 학군 다 밀집되어 있어요. 이렇게 좋은 현장 빠르게 오셔서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